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최근 거제시 금포항에서 낚시하던 60대 남성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물통에 물을 채우다가 중심을 잃어 추락했다고 하는데요. 갯바위 낚시는 아차하는 순간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으니까요. 낚시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매우 좋음부터 보통 지수까지 들어왔습니다. 안정적인 해왕 덕분에 낚싯대 던지기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요. 풍성한 조가 기록할 수 있는 곳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서해안 하조도에 매우 좋음이 눈에 띄네요. 물결 0.3m에 바람은 초속 7m로 낚시하기 무난한 해왕을 보이겠습니다. 게다가 돌돔을 노리기에 손이 아주 좋겠는데요. 만쿨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남해안 검문도에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분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요즘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선 씨알 굵은 참돔과 대전갱이가, 거제권은 흰 오징어가 호주왕이라고 합니다. 천고어비의 계절 즐기러 떠나보시죠. 동해안 역시 원하는 포인트로 방문하시면 되겠네요. 물결 0.6m를 넘기지 않겠고 바람은 초속 8m 이내로 불겠는데요. 월요일은 8물대식으로 12물인 만큼 다양한 어종 노려보셔도 되겠습니다. 제주 연안 전 포인트 보통 들어왔습니다. 그중 성산포로 출조하실 분들은 구명조끼 필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네요. 초속 9m 세기를 보이겠으니까요. 바람을 등지고 캐스팅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